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딱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. 밸런스를 맞춰 나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펼쳤으면 합니다. 안녕하세요. 한해TV의 의정부 한해도령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도령님. 네. 요즘 금리는 오르고 네. 집값은 떨어지고 있어서 작년에 이제 집을 사신 분들이 좀 걱정이 많으시더라고요. 그쵸. 그래서 앞으로의 상반기 부동산 전망은 어떨지. 상반기 부동산 전망이요? 네. 알겠습니다. 그럼 좋은 공부를 좀 받아볼게요. 자, 일단 제가 공수를 받아봤는데, 일단은 지금 상황에 대해서 저도 이제 뉴스를 이제 한 번씩 보긴 보는데, 이제 미국 금리가 오른다고 하더라고요. 미국 금리가 오르게 되면은 우리나라도 금리가 이렇게 자동스럽게 같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제 영끌이라고 하죠. 대출을 좀 무리하게 받아가지고 집을 사신 분들은 굉장히 금리 인상이 두려운 이제 이슈 중에 하나인데, 더군다나 이제 부동산도 지금 거래량이 이제 거의 작년에 비해서 이번달 뭐 3월달, 2월달 거래량이 절반도 안 된다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부동산이 뭐 하락세가 시작이 된 게 아니냐라는 말도 많아요. 근데 일단 공수를 받아보면요, 일단은 뭐 부동산 상반기에는 그렇게 큰 하락세가 있거나 금리가 막 크게 오르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. 이제 우리가 우려가 있다 이 정도일 거고, 금리가 올라도 이제 소폭 상승이긴 할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는 좀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사신 분들한테도 큰 이렇게 악재가 아니긴 한데, 그래도 이제 하반기 들어가면서부터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해야 이제 변동폭이 좀 커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.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실적으로 이제 지방 부동산만 가더라도 지금 보면은 미분양 사태가 많고, 올해부터 양도세에 대한 세금도 많이 나오는 형국이기 때문에 집을 좀 빨리 이제 팔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. 그러니까 좀 나온 매물은 많고 집값이 올라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좀 적어지고 되니까 좀 그런 형상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, 일단은 집을 산 입장에서는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이렇게 정체되어 있다가 한 번에 딱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. 그게 이제 작년, 재작년에 그런 이제 파동이 이루어졌잖아요. 그래서 뭐 이 파동을 이제 제가 공수를 받기로도 앞으로 부동산이 한 6년, 7년 정도는 이제 행보 아니면 하락세, 약간의 하락세가 이루어질 거라고 사료가 되긴 해요. 근데 또 이 시기를 잘 버텨야지만이 나중에 지금 이제 작년에 부동산 사신 분들한테는 또 좋은 호재가 있으니까 뭐 그거는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하고, 또 이제 또 집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집값이 뭐 비싼 거는 뭐 괜찮아요. 뭐 비싼 부동산도 있고 싼 부동산도 있겠죠. 근데 아무래도 이제 서울 경기권에서 이제 출퇴근 하시는 분들한테는 먼 집을 가지신 분들한테 출퇴근이 너무 어려우니까 악재가 아닌가 싶어요. 그래서 나라에서 좀 이런 것들을 비싼 부동산대로 두더라도 좀 이제 서울 근거리 내에 있는 좀 싼 부동산도 공급을 좀 많이 해서 밸런스를 맞춰 나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펼쳤으면 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하늘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. 한 번만. 자, 아무튼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. 상반기는 이렇게 어느 정도 흘러갈 거고, 하반기에 조금 변동폭이 있어 보이니까 아무튼 부동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꾸준하게 장기적으로 보유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